자, 그러면 그 정도로 하는 걸로. 예. 와, 대박이다. 아니, 스케줄이 무리 없어요? 제가 매니저 알기로...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이에요, 얼굴이. 어쨌든 앞으로 한 달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. 어, 정말. 그래서 몇 주 동안 했어요? 5주. 와. 그래서 만약에 오빠 휴가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좀. 아, 저요? 네. 네. 저 앞으로 뭐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. 네. 아, 네. 많이 들었어요, 들었어요. 네, 예, 예. 라디오요. 많은 분들이 노리시네요. 아, 되게 잘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차 안에서 들었는데 그건 진짜 붐씨밖에 못하는 리액션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애드립? 예, 8시부터 10시까지 붐 안녕! 근데 멘트가 정말 이거 죄송해요. 그냥 농담반 진담반. 네. 아, 정말 쓸데없는 얘기 드린 거예요. 아, 정말 쓸데없는 얘기 드린 거예요. 정말 알 얘기 없는 뭐 정보가 담겨있거나 뭐 듣기 편한 그런 얘기 유익하진 않아요. 그런데 듣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제가 막 피식피식 웃고 나중에 막 되게 재밌어가지고 몰입해서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예. 아, 이렇게 진행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제가 붐 씨한테 보여줘요. 이런 맛이 있구나. 근데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자꾸만 듣게 만드는 네. 그게 너무 재밌게 귀여워. 얘기하는 예. 그런 붐 씨의 어떤 능력이. 근데 또 우리 유아주 씨가 유독 흐뭇하게 보고 계셨어요. 평소에도 좋아하세요? 사실은 처음에는 붐씨를 봤을 때는 약간 채널을 돌리게 됐었어요. 아~ 오~ 좀 정신 사납고 막 이래서. 잘 코치하신 분이네요. 사실 제 친구가 이혼을 하고 예,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남자 둘이 차에 가만히 있으니까 좀 힘든 일 있고 이러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켰어요. 근데 붐씨의 그 나오고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막 1999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. 너무 웃긴 거예요, 저는. 네. 미안하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렇게 창만 봤어요. 네. 근데 웃기긴 웃기고. 예. 이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5분 안에 붐이에요! 갑자기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. 미안하신 분이 맞는 일을 겪었는데 빵 터지게 계속 웃었어요. 어린 시절처럼. 야. 그런 매력이 있다니까요. 진짜. 그래서 붐의 가치는 진짜 이혼한 사람만이. 아니 근데 정말 DJ가 하고 싶은 거예요, 저 정도면은. 네,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박지선이랑 예, 저랑 예, 굉장히 네. 친한데 아, 개그우먼 박지선이구나. 네, 네, 그 친구랑 왠지 아, 혼자서는 좀 경쟁력이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블 챔피언십 해보자. 네, 더블로 해보자. 와. 왜냐면 너와 내가 약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붙으면은 뭔가 이색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회까지. 네, 미침이래요. 저희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라디오 회의하고 그 프로그램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요? 그냥 윤지 씨랑 친해져야 되겠다. 라디오 편성표 다 뽑아가지고 아 맞아요. 네. 그 라디오 이름도 정했었어요. 뭐였어요? 재밌네. 예. 뭘로요? 억울한데 힐링 라디오였어요. 힐링 근데 라디오. 그 힐링을 저희가 먼저 쓴 거예요. 아, 힐링 나오기 전에. 아, 정말요? 그래서 힐링자를 저희가 썼는데 역시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부모하고 함께 더블 DJ 하는 건 어때요?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라디오계의 자연강장제, 라디오계의 타우린 활력소 과라나 추출물. 여기는 붐의 영수증권. 안녕하세요, DJ 붐! 이현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본격적으로 붐 99 시작합니다. 윤지씨, 오늘 어땠어요? 네, 지금 핫하고 좋은데요. 네. 그래요, 벌써부터. 야, 7082님, 윤지씨 오늘 너무 이뻐라 라고 보내주셨네요. 윤지 씨, 이쁜 표정 좀 보여주세요. 보라로 이쁜 표정 하나, 둘, 셋. 아, 됐어요. 아, 예뻐요. 아, 이뻐요, 이뻐요. 아, 예뻐요. 자, 윤지 씨, 혹시 제가 외치는 거 여러분께 환영을 드리는 1999 이거 할 수 있어요? 아, 그럼요. 아, 그래요? 그럼 한번 해볼까요? 네. 여러분께 환영을 드리는 여기는 클럽. 1999. 아~ 자, 그럼 클럽 1999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 스타트. 네, 붐 오빠 휴가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. 네, 라디오 국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시죠? 특별 게스트 오셨고요. 네, 특별 게스트 라디오계 레전드 이특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특 씨 너무 좋은 소식 있다고. 어떤 소식이세요? 군대 소식 있다고. 아이고,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충성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네. 아니, 우리 DJ 같은 게 윤주 씨가.